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면 공동체 모두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했고,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려면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내내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는데 모두 35차례에 걸쳐 자유를 언급했습니다. 자유, 자유란 모든 사람이 외부적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하거나 지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흑인의 자유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 노예 해방을 이끌어낸 것도 사람에 대한 자유에 기인한다. 사람에 대한 자유. 이 말은 평등을 의미한다. 신은 인간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부여한 선물, 그것이 자유다. 극한의 고통과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유의지를 절대로 꺾지 않는 것, 이것이 가진 자들의 독재와 권력의 폭압에 대항하는 자유의 가치이다. 사람이 자유에 정치적, 사회적 그 어떠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자체로 사람의 지위, 생김새, 학벌, 재산 등에 따라 구분하고 계급을 매길 수밖에 없다. 즉 자유와 평등이 한 몸인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자유와 평등은 별개이며 가진 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긴다면 자유는 기득권의 소유가 되어버린다. 윤석열에게 자유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아닌 기득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층 보장권을 뜻한다. 윤석열, 그가 대통령직 수락 연설을 하는 순간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대표 인물로 알려진 한 사람이 자신의 SNS에 취임식 당시 하늘에 뜬 무지개를 포착해 사진을 찍어 올리며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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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라고 올렸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 바로 뒤에 재계 인사들과 나란히 앉아 그 순간을 만끽했다. 바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다. 그런 그가 최근 6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80만 돌파 감사합니다 멸이라는 글과 함께 팔로우 수 80만 명 돌파 축하 사진을 게재했다. 또다시 멸공을 암시하는 글자를 올려 과거 멸공 논란을 재점화한 것이다. 정 부회장은 논란이 커지는 듯하자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멸공을 암시하는 단어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 부회장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소개 글에는 멸균이라는 글자를 볼 수 있다. 과거 멸공을 외친 게시물이 삭제되자 대신 첫 글자가 같은 멸균을 써 멸공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에 개인 소셜미디어가 아닌 경영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이마트 실적이 쿠팡에 역전당하는 등 경쟁사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신세계의 실적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이마트의 1분기 영업이익은 13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4% 급감했다. 앞서 정 부회장은 2020년 1월에도 인스타그램에 숙취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은 폭력선동이라는 이유로 삭제 조치됐고 정 부회장은 이게 왜 폭력선동이냐며 다시 멸공을 외쳤었다. 문제는 당시 여기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도 동참했었다. 윤 대통령은 신세계그룹의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 등을 구입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멸치와 콩을 합치면 멸공과 발음이 유사한 탓에 윤 후보가 정 부회장을 우회적으로 지지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나경원 전 의원 등도 잇따라 멸치와 콩 관련 사진을 올리며 멸공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었다. 정 부회장 또한 영덕 대게탕 사진을 올리며 다음엔 멸치와 콩으로 맛나는 요리를 구상해 봐야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에 당시 소셜미디어에서는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쓱닷컴, 스타벅스, 신세계 면세점,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 신세계 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었다. 계열사 주가 하락과 더불어 불매운동 조짐이 일자 정 부회장은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문구가 담긴 노 정용진 포스터를 게재한 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고객들을 저격하며 불매운동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멸공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이후 2시간 만에 그는 게시글을 삭제했다. 윤석열과 정용진, 두 사람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그 두 사람에게 자유란 무엇을 뜻할까? 지금부터 열린공감TV가 탐사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다. 올해 한 재벌의 사적 모임이 강남 최고의 럭셔리 호텔인 강남조선팰리스 연회장에서 열렸다. 유명저명 인사 및 정재계 사람들 그리고 대형 스타들까지 무려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했다. 해당 재벌의 사모임은 바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이름을 딴 정우회이다. 정우회는 겉으로는 봉사단체라고 하지만 실상은 국내 재벌, 언론 후계자 150명 정도의 사모임으로 정용진 부회장이 매년 수억씩 써가며 십수년간 관리해온 사조직이다. 작년부터 윤석열로 정권이 교체된 후 그 세력을 급속도로 키우고 있다. 정우회는 과거 1998년 정용진 부회장이 모터사이클링에 입문하면서 창단 멤버로 만들어진 바이크 모임인 MCK가 그 전신이다. 10여 명에서 출발한 해당 모임은 그 이후 회원수가 급속도로 늘었다. 회원들은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재벌가와 극우 언론들의 후계자들, 국내외 금융사 대표들이 다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특이한 점은 정용진 부회장보다 나이가 많은 회원은 받지 않고 있다. 대다수 회원 모두가 정 부회장에게 형님 칭호를 붙여 조폭을 연상케 하는 글자 그대로 정용진 친위부대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정용진은 이들 중 많은 회원들에게 신세계와 이마트 등 수많은 계열사의 납품권, 공사권 등등 엄청난 이권을 챙겨주고 은밀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후문이 있다. 이들 중 핵심 세력은 수십 명에 이르는 정용진 부회장과 동갑 친구들인 대림그룹 이해호 회장 등이며 조선일보 방씨 일가, 납품권이나 공사권을 받은 측근들, 그리고 매우 충격적인 것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이명박에게 불법 대선 자금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MB 측근 중의 측근인 천신일 세종회장의 차남 천호전 세종정보통신기술 부사장 등이 있다. 천호전 부사장은 작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천 부사장 차량 포함 총 7대의 차량을 파손시키고 피해 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당했던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우의 멤버 중에 특이한 자는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과거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사주 조남욱과 자주 찾았다는 강남 호화식당 한우리 대표도 포함되어 있다. 정 부회장과 이들 회원들의 사진은 이미 자신들만의 친구 보기만으로 가능한 인맥으로 비밀리에 팔로우 되어 있는 SNS 등의 각종 호화 파티와 야구장 단체 응원 사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 부회장은 SK와이번즈에서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이마트가 운영하는 KBO 리그 프로야구단 SSG 랜더스의 구단주이기도 하다. 열린공감TV에게 제보된 바에 의하면 정용진 부회장은 자신의 멸공 구호로 20, 30대가 현 정권을 지지하게 되어 이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에 자신이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떠들고 자랑하며 정우회의 송년회, 신년회, 골프회 등 각종 메인마다 무대에 앞장서서 멸공을 건배사로 다같이 외치며 윤석열 정권 탄생의 주역임을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정우회 사람들 모두 정 부회장이 직접 디자인한 옷을 단체로 입고 건배할 때마다 꼭 멸공을 외친다니까요. 우리가 이 정권을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지난번 모임에선 이 중에 일본 찍은 새끼 누구냐? 설마 우리 중에 일본을 찍은 또라이 없겠지? 기업을 탄압하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민주당 걔네 문제다 라고 하는 등 노골적인 반민주당 선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우회, 이들은 정용진 부회장의 조선호텔 열애장에서 주로 모임을 갖는다. 그런데 이 조선호텔 열애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충격적인 것은 서울 역삼동 테헤란로 옛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자리에 새롭게 세워진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 호텔에 있다. 조선팰리스 건물은 지상 36층으로 254개 객실과 3개의 연회장과 수영장을 갖췄고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즐기며 미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인 5개의 고메 컬렉션도 만들어져 있다. 최상위 객실인 스위트룸은 하루 숙박료가 1,600만 원에 달한다.
열린공감TV가 단독으로 취재하고 있는 바로는 해당 호텔 등의 지붕 구조에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의 일가족이 차명 등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또한 해당 지붕 구조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최은순 장모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믿지 못할 제보도 받았지만 관련 자료에 접근하기에는 불가능했다. 이 제보가 허위를 할지라도 조선팰리스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지붕 구조에 조남욱 회장 일가가 포함되어 있는 흔적이 보이는 등 여러 석연찮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의심으로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의 연결점이 보인다. 열린공감TV가 미국 현지에서 단독 취재한 바 있는 전두환의 와인은 광주에 피다라는 보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두환 일가가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이너리 농장을 초대형 규모로 운영 중에 있고 인근에 신세계그룹 계열 스웨퍼 빈야드가 정용진 부회장 주도로 얼티미터 빈야드를 인수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인수가가 무려 수백억 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당시 열린공감TV가 취재한 바로는 김건희로 추정되는 인물을 봤다는 제보도 있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영문 이름 첫 글자를 딴 골프웨어 브랜드 YJC는 신세계건설이 운영하는 경기 여주시 트리니티클럽 골프장에서 YJC 골프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트리니티클럽은 골프 회원권이 무려 25억 원이나 되는 대한민국 탑3 골프장이다. 해당 골프장은 베일에 쌓인 채 사생활이 철저히 보장된다. 클럽하우스 내에서 동선이 거의 겹치지 않고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안내해준다. 폐쇄적인 회원관리도 특징이다. 회원과 동반하지 않으면 라운드를 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 비회원은 클럽 홈페이지도 볼 수 없다. 이 국내 최고 골프장 등에서 수시로 모임을 가지며 유명 연예인, 아나운서, 운동선수도 초대한 자리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발언과 윤석열의 자유를 수시로 언급한다고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이해옥 대림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박선정 대한재본 대표 등이 정용진 부회장의 대표적 인맥으로 꼽힌다. 정 부회장은 서울 청담동의 개인 쿠킹 스튜디오인 용지니어스 키친에도 이들 정우의 사람들을 초대한다. 미국 메이저리거 박찬호, 영국 프리미어리거 박지성, 프로골퍼 안성현, 당구월장 차유람, 프로야구단 SSG 랜더스 전수인 추진수, 박종훈, 문승원 등은 이 스튜디오에 초대됐던 주요 스포츠 스타들이다. 연예인 중에선 배우 배용준, 이준욱, 방송인 이승기 노홍철, DJ 소다 등이 쿠킹 스튜디오를 다녀갔거나 정 부회장과 인연을 맺은 손님들이다.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백종원 씨, 요리의 일가견이 있는 배우 정준호 씨 등도 정 부회장과 요리와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해진 사이로 알려졌다. 어쩌면 대한민국이란 세상은 그들만의 자유와 리그인지 모른다. 일반 시민들의 평등과 자유는 오로지 꿈이며 갈망의 대상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들에게 종속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자유를 목놓아 외친 멜 깁슨처럼 자유를 쟁취하려면 단합되고 깨어난 조직된 시민의 힘만으로 가능하다. 이제 외치자. 담벼락에라도 대고 외치자. 우리의 민주주의를 특권층이 아닌 우리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려달라고 외치자.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말이다. 열린공감TV는 시민의 자유를 위해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